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에 첫 번째 가제트 시간으로 돌아온 서울 2014년자 홍승민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다시 반갑고요. 겨울이 갔어요. 이제 겨울이 이제 가고 있고요. 긴 겨울 동안 뭐 하셨어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야외 활동도 못하고 좀 웅크려지셨을 텐데, 방 안에 앉아서 공부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도 안 했습니다. 그냥 놀고 농구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2024년에 이제 행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잡혀가고 일정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오늘 가제트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주 정말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어요. 모시기 힘든 분인데 하드캐리 하면서 담당 고PD하고 임 팀장님이 이제 주인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현찬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축과에 있는 임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나와보고 싶었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관련된 논문이 벌써 이 짧은 기간 동안 두 편이나 나갔고, 굉장히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의 주제를 다뤄주셔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으시죠? 네, 올해 3월부터 제가 한번 갔다 왔던 추리대학에 한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촬영 날짜가 좀 급박함을 알고 좀 무례함을 무릅쓰고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교환 교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갈 기회가 있고 프레시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교수님이 갔다 오셨던 이제 오스테올로지 그 스콜라십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원하시는 선생님들이면 개원하다가 리프레시하면서 잠깐 공부도 하고 갔다 오고 싶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오스테올로지 파운데이션은 이제 조금 다른 단체랑 다르게 학술 연구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1년에 4개 센터에서 각 센터당 한 명씩 장학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학금도 물론 주고요. 어떤 커리어를 가야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이 오스테올 파운데이션의 펀드가 눈에 띄어서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추리대학에 갈 수가 있어서. 운 좋은 게 아니고 만반의 준비가 되셨으니까 가셨던 것 같은데. 준비 좀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운이 좋게 17년부터 18년까지 가게 됐고요. 해멀레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로날드 윤 교수님, 그다음에 다니엘 토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위 잘 나간다 하는 그런 분들 만나서 많이 배웠고, 돌아와서 경희대에 임용받아서 여태까지 왔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용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어디 갈까를 고민하다가 작년에 이제 다니엘 토마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혹시 한 번 더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한 번 더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도 오스테올로지 그로 이번에는 가시나요? 오스테올로지로 가지는 않고요. 예. 학교에서 이제 가는 프로그램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그런 스콜러십 같은 거를 지원하려면은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그런 거? 학술 단체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커리어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에서 펠로우하거나 여러 가지 논문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홍보를 해서 가게 되는 그러고요. 이제 그런 준비가 없게 되면은 가기가 조금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임현창 교수님도 잘 아시는 선배님 중에 이제 박원배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정말 논문 이게 활발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런 연구 실적을 이렇게 보내면은 업세트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뭐? 박원배 원장님이 어리시면 할 수 있죠. 네. 정말 그 연령에 열심히 그렇게 논문 발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네. 영어도 좀 돼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영어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잘하시면서 뭐 오스테올로지 말고라도 좀 이제 일반 선생님들한테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스테올로 같은 프로그램은 아카데믹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1번 개원 선생님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거기서도 많아진 게 그 스칼라십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공동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원해서 내가 아카데믹 커리어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닌 걸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훌륭한 단체네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전에부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타이밍도 안 맞고, 국내 저자분들과 연결된 논문을 제가 항상 소개시켜드릴 때는 조심스러워요. 이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할 수도 없고, 맞게 설명을 해주는 건가 그런 것도 걱정될 때가 많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연대 교수님들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주제 좀 한번 소개시켜주시고 저널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어떤 아카데믹 커리어에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왔던 논문인데, 저희 대학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파괴가 된 곳에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논문이 발표될 때가 2020년이었는데 2017년, 18년, 19년 때 그때 치료제 보조술이 되게 인기가 확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파괴가 되지 않은 발치의 치료제 보존술은 크게 의미가 없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문헌적으로는 파괴가 덜 된 데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 의사들은 이제 파괴가 된 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소고치 같은 그 넌 몰라투스 같은 경우에는 발치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힐링이 일어나도 임플란트를 쉽게 심을 수가 있는 상태여서 또 제가 또 관심인 건 얼리 임플란트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개의 프로토콜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서 작은 샘플 사이즈가 팔렸었지만 이 디자인을 하게 돼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프로토콜은 그 ITI 그룹이 왜 네. 타입 1 플레이스먼트, 타입 2 플레이스먼트 쭉 있잖아요. 타입 4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주장할 때부터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처음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던 두 가지의 이제 프로토콜인데 요거를 네. 막상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그것도 이제 파괴가 좀 심한 데다가 했을 때 비교한 논문이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귀중한 자료인데 오늘 정말 기대하고 한번 저도 열심히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아, 네. 인트로덕션부터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19년에 다시 한번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언제 해야 되는가를 ITI 그룹에서 나온 거를 재정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토네치 선생님이 발표한 페이퍼를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보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떤 임플란트를 어떤 시기에 해야 되는가를 그 결정이 굉장히 경험적으로 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한번 나오고요. 우리가 뭐 얼리 임플란트 좋고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좋고 레이트 임플란트 다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별로 적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스터디 진행할 때는 이런 이 페이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하에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특히 얼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리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고 했지만은 사실 얼리 임플란트 페이퍼를 보게 되면 대부분 베른대학 다니엘 부저 선생님 글에 네, 나온 네, 연구가 맞습니다. 대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소수의 선택된 환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숙련된 사람만 한 결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 치료제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덜 된 데 주로 싱글 투스 익스레인에 많이 이루어졌다. 네. 아까 그 부저 그룹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 자체 그나마 10년 팔로우업이 돼 있긴 하지만 그 그룹은 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워낙 싫어하는 그룹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나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한다. 그럼 엄청 혼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즘 약간 조금 관대해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10년 동안 팔로우업을 아주 스트릭트하게 한 페이퍼가 또 많지도 않으니까 또 네. 참고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랑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비교한 게 딜레이드 임플란트잖아요. 그 자체도 정말 정제된 연구로 비교한 것도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타입 2랑 타입 3 같은 환자는 특히 이런 게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제 논문에서는 파괴가 된 넌 몰라 익스트림 사이트에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를 한 군과 얼리 임플란트 발치한 다음에 4에서 8주 기다린 두 임플란트 방법들을 비교하는 연구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트리얼 메소드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 휴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혼자 이렇게 환자를 모집하셨나요? 경희대에 제가 가서 네. 얼마 안 있다 시작한 거라서 제가 네. 학교가 바뀌다 보니까 네. 조금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여하튼 간에 네. 저를 잘 따라주는 수련이 선생님들과 함께 네.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혼자? 만약에 수련이 환자이면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할 때 뒤에서 슈퍼바이저를 해주시면 하면서 이런 프로토콜로 해라. 이런 프로토콜을 하고 네. 네. 뭐 임플란트 식립은 요 위치 하자라고 네, 해서 네. 조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게 항상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퀄리티 컨트롤 같은 네,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네. 스탠다다이제이션 네,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맞습니다. 쉽지 않은 휴먼 스터디에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임플란트를 좀. 원하는 몰라가 아닌 넌 몰라 투수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카플라니스라는 분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소켓 월에 소프티슈나 하드티슈 디펙트가 있는 경우를 시행했고 이제 얼리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파괴가 너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대신에 이런 파괴는 있지만은 소켓 월의 75% 이상은 넘진 않아서 적어도 APK 쪽에 고정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4주에서 8주 그 기간은 네. 보통 어떻게 잡으세요? 제가 보면 이 4주 정도 되면 사실은 소프티슈 힐링이 그렇게 썩 잘 일어나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4주에 들어간 환자는 거의 없고요. 거의 네. 8주에 근접해서 많이 식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파괴된 데는 4주에는 조금 항상 좀 빠르고 좀 수술하기가 소프트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8주에 네. 가깝게 돼야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를 이제 ARP하고 4달 정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저 기준도 사실 4달째 들어가 보면은 뼈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요즘은 조금 해외 리포트들도 조금 빨리 땡기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네. 그전에는 한 6달 잡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를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저것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소켓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한 3에서 4개월 정도 들어가는 건 크게 무리는 안 된다고. 논몰라 사이트에서는? 그렇죠. 논몰라 사이트. 몰라 사이트가 근데 파괴가 심하다. 그러면 4개월 좀 빠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6개월 정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스터디 기간을 무한정 늘리게 되면 또 연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논몰라 사이트를 고른 것도 그 여유가 좀 있습니다. 보통 논몰라 사이트만 4개월 정도 요즘은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오그멘테이션 뭐 GBR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 좀 소개시켜 주시죠. 흔히 하는 그냥 본 오그멘테이션 했고요. 네. 일단은 ARP 할 때 플랩을 조금 잘 방리를 한 다음에 최대한 제거하고 바이오스 콜라겐 넣고 바이오 가이드 넣는 식으로 원래 통상적인 방법으로 ARP를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GBR 방법은 그 다니엘 부저 말씀의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그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ARP하고 나중에 식립하는 군에 보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 만약에 디센스가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버칼본이 좀 얇게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1mm 이하로. 그런 경우에는 윤리상으로 그냥 내버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가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먼저 짚고 나고 봐야 될 게 저 ARP 하실 때는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안 하신 거죠? 네. 세컨더리 ARP는 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안 하는 게 수식상에서 간편함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GBR 하는 거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네,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네. 하시고 네. 예. 프라이머리 아웃컴. 원래는 이제 보통 본을 많이 그쵸. 듣는데 예. 그전에 너무 본에 대한 연구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정말 이 치료를 하고 보철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소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급속도로 최축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건 소프트시 퀀터가 유지되는가를 좀 보고 싶어서 보철 유무를 장착을 하고 예. 그다음에 1년 후에 미드 페이셜 마지막 뮤코자 레벨이 정말 얼만큼 변하는지를 이제 봤고요. 파필라 쪽도 어떻게 되는지 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페리오 인덱스들을 채택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봤고 그다음에 요새 또 많이 얘기하는 게 환자가 치료하고 얼만큼 불편하냐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으로 발치할 때 그다음에 치료제 모니터링 할 때 그리고 각 군에서 임플란트 심을 때 환자들이 얼만큼 불편했는지를 바스로 그러니까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넘버러 대상으로 한 거긴 한데 전치부가 맞나요? 이게 소구치부가 맞나요? 섞여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구치 소구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심미적인 면은 이제 전치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저 사진은 그 선생님이 직접 찍으십니까? 중요한 건 제가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맡기게 되면 예. 가끔가다 서로가 얼굴을 붉힌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사진은 제가 예.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일단 편집을 여기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영어로 된 메테리얼 메소드 안 읽어도 저거 하나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치료제 모형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 B까지는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 C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힐링 오버트펀트 장착한 다음에 이제 보철 장착하고 T0가 이제 보철물 장착한 직후입니다. 거의 장착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T12가 T0로부터 그러니까 보철물 장착한 이후로부터 12개월 지난 시점.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이제 저 보철물 들어간 네. 게 그쵸.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쵸, 네. 예. 술천이 아니고 이제 보철물 들어간 게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으셨다는 얘기고. 네. 여기 예. 이제 ARP 그룹이고요. 얼리 플레이스먼트. 이제 얼리 플레이스먼트 보게 되면은 이제 C 화면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제 사진인데 보시면 버칼 쪽도 그렇고 팔라토 쪽 약간 본 디펙트가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고리식하고 멤브레인을 넣고 그냥 통상적인 GBR을 한 그런 요 케이스는 저게 몇 주쯤 된 케이스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도 한 거의 8주 가까이. 그래도 8주 된 것 치고는 꽤 많이 찬 것 같은데 저거는. 아, 네. 소고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역시 시키셨던 거고요. 네네. 예. 논문 쓰실 때는 임플란트는 다 한 종류로 통일하셨나요? 임플란트는 예. 한정은 하지는 않았는데 본 레벨 네.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임플란트? 하고 예. 그다음에 뭐 특정 브랜드가 좀 많긴 했지만은 예. 여하튼 본 레벨 임플란트를 주로 식립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여담인데 아까는 지르코니아 보철인데 저거는 PFM 보철, 이거 보험환자. 기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이제 보험환자들은 메탈로 저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환자 나이를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냥 여담입니다. ICD를 보면 항상 이 표가 나오는데 제가 플로우 차트를 얘기하고 콘서트 다이어그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네. 환자가 얼만큼 몇 명이 인롤해서 팔로우업 중에 어떻게 로스가 됐고 그다음에 얼마가 마지막에 분석에 남았는지를 꼭
하는 것이 RCT의 원칙인데 그 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 보존수라는 군에는 원래 11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얼리 플레이스먼트는 12명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로스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 보존수에서는 9명이 남았고 그 다음에 얼리 플레이스먼트 조금 많이 로스가 돼서 7명이 남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이런 스토리 할 때 환자한테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고죠. 네. 안 오면 이게 연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오라고. 그 연락은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연구가 시작되고 중간에도 동의를 철회하는 거는 환자가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아.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통계 분석을 위해서 10명이 필요하면 그 드랍아웃이라는 걸 생각해서 15명, 뭐 13명 이렇게 많이 먼저 인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는 문제구나. 오라고 강제를 할 수도 없고. 네. 안타깝네요. 탈이 나면 올 텐데. 그리고 이제 쭉 보다 보면 제가 옆에 써놨는데 예, 예, 예. 치료제 보존수를 한 군에서는 9명이 남았잖아요. 예, 그 중에 예. 7명에 대해서 예. 적으나마 이제 further augmentation 조금 추가적인 고리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으나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본 augmentation 더 안 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케이스는 실제로 얼마나 됐던가요? 근데 대부분 케이스가 예, 예. 디센스가 되게 조금 생기거나 예. 아니면은 버칼본이 한 1mm 정도 얇게 남은 그런 경우에서 augmentation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예 버칼본이 날라버리거나 그런 심한 디펙트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속옷치도 이제 보면은 원래부터 이제 버칼본이 얇은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치료제 보존술에도 자기 그 아웃라인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생기면서 임플란트 심게 되면 조금 버칼 쪽이 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개원과에 있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ARP 할 때 뼈이식 수술 한번 하고 또 한번 하는 게 되게 이게 망설여지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환자의 관계에서 비용 차지하는 문제도 그렇고 ARP를 하더라도 정말 안 하면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도 없겠다 그런 경우를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GBR 개념으로 해버리던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이제 얼리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을 해보든가 네. 그렇게 가게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한국의 대학병원은 그렇다 치고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차지가 다 들어가나요? 해외에서는 제가 주로 대학병원을 주로 아니까 네. 차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러운 환경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아, 예. 하여튼 저 수치는 그래도 보면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죠? 9개 중에 7개 네, 네, 네. 디펙트 사이즈를 고려를 안 했다고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딱 봤을 때 아니 9 케이스 중에 7 케이스를 further augmentation 했으면 저 ARP 뭐하러 했나 그렇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사실은. 네, 준혜영이 원래 이제 소프트 치슈 레벨 요거 이제 보고 네, 싶은 거니까 임상 사진도 찍었고 네. 저희가 이제 임상 사진은 1:1로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인플레이션을 떠서 또 스톤 캐스트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톤 캐스트는 개측이 되니까 네. 임상 사진이랑 스톤 캐스트를 비교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의 미드 페이셜 쪽에서 뮤코텔 마진을 쟀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쟀고 그다음에 파필라 레벨도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1년 후에 비지 때는 프리빙 뎁스라든지 모디파이드 플랙 인덱스, 모디파이드 서클라 블레딩 인덱스를 쟀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수술 때는 다 이제 바스로 발치하고 얼마큼 힘들었는지, ARP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양 두 군에서 임플란트 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잰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수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소수 좀 첫째 자리 정도에서 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미드 페이셜 마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0.09mm, 0.1mm 굉장히 작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잴 때마다 0.01mm 정도는 이게 오차가 있는 그런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파필라에서는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좀 되고 보철물이 들어가니까 이 컨택 포인트랑 본 레벨 사이의 관계 때문에 조금 변화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프리빙 뎁스는 안쪽에 있는 골 생성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한 3에서 4mm 사이 정도가 개측이 된 것 같습니다. 치주 관리를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설커스 블링 인덱스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1 이하로 나왔던 걸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건 이제 바스인데 발치를 그냥 한 거나 발치하면서 치료제 보존술 한 게 바스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때를 보게 되면 얼리 플레이스먼트 할 때 그러니까 치료제 보존술 하지 않았을 때가 조금 더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통계적 차이는 거의 없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티슈 레벨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네. 제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제 T 재료로 이제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발치전으로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뭔가 조금 더 차이가 좀 났을 것인가? 일단 그게 좀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되게 이제 소구치가 아무래도 이런 수트들은 소구치가 더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전치부회를 만약에 대상으로 했으면 거기가 더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니까요. 그러면 두 프로토콜 가운데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냈을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베이스라인을 잡을 발치 전 기발 마진을 잡느냐 그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어서 대부분의 아마 예전에 소개시켜준 연구들은 발치 전과 그 이런 치료가 끝난 다음을 이렇게 비교를 했던 논문들을 소개시켜준 기억이 나는데 예, 인택트한 소켓을 대상으로 ARP를 할 때는 그게 발치전을 기준으로 잡기가 쉬웠단 말이죠. 맞습니다. 파괴된 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게 발치전으로 잡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이게 치주 파괴 때문에 인플레메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그 애매한 측면은 확실히 있고 그게 대구 치료 가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퍼케이션 인무브 된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하게 퇴축된 부위도 있는 사이트가 꽤 많잖아요. 대구치는 조금 어렵고 대신 소구치는 조금 그래 그나마 좀 용이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좀 기준점을 좀 균일하게 뭐 이렇게 스터디를 끌고 가려면 그래도 보철물을 장착할 때 T0로 베이스라인으로 잡는 것이 조금은 유리한 건가요? 조금 계측하기 좀 편하죠. 편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 전치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다면 저 수치가 과연 리세션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달리 나왔을까? 논문 볼 때마다 그런 게 나오면 보는데 어떤가요?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시 오버비트를 안 했기 때문에 전치부도 아마 그런 똑같은 프로토콜이랑 같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전치부는 이뻐야 되니까 전치부가 포함된 많이 포함되게 되면은 그 연구 프로토콜을 벗어나서 아마 연주 이식을 하거나 그런 게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전치부는 아마 같은 프로토콜 연주 이식 없이 하게 되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지만은 실제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다른 인터벤션 가격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말씀 잘하세요. 저도 하다 보면 전치부에는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든지 잘 나와야 되니까 뼈가 잘생겼어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쵸,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스터디가 안 돼요, 저. 네, 그 다음 결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은 이제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랑 화이트 에스테틱 스코어를 계측을 했는데요. 이 연구를 하고 느낀 게 베이스라인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발치전 상태가 좋아야지 결과도 좋다는 걸 아, 느꼈어요. 그쵸. 네. 다 치주 파괴가니까 파필로 다 없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미지알 파필라, 디셀 파필라가 다 스코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고 그 소프트 티슈 어그멘트를 안 하니까 컨벡시티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보컬 쪽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전적으로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이미디어 임플란트 연구, 얼리 임플란트 그런 부저 연구를 보다면 그 심미적 스코어가 핑크 에스 스코어 10 이상 막 오르잖아요. 근데 다 보면 5 정도로 약간 되게 좋지 않게 나왔지만은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저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가 조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필라 쪽하고 보컬 쪽 컨트롤하고 만들기가 어디를 더 어려운가 보면은 그 소프트 티슈 컨트롤 그게 더 어렵지 않나 싶어요. 파필라 쪽은 사실은 이게 투스 디펜던트한 조직이기 때문에 양옆에 치아만 건강하다면 파필라 스코어는 그냥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가중점을 좀 줬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레이비알 컨투어 쪽에는 잘 나온 건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좀 공정하지 않나. 파필라는 그냥 뭐 그냥 점수를 좀 깎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 본것 중에 주첼리가 요즘 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로 막 하는 수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걔가 뭘 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걔는 가중점을 하나 줬더라고요. 보컬 쪽에다가. 그래서 그건 잘했다 싶었는데 아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무도 안볼 거예요. 그 다음 내용 계속. 논문 쓰는 거를 다니엘 토마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쪽에 논문 한번 써머리를 한번 해줘서 그냥 그 결과를 한번 딱볼수 있게 해주고 좋죠. 보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드페이셜 뮤코잘 마진과 미지알 디지털 파필라의 높이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근데 차이가 없었던 게 핑크 에스테틱 스코어, 화이트 에스테틱 스코어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는 환자의 불명함 차이가 없었다는 게제 논문을 딱세그 센텐스를 정리한 딱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당근치에서 특히 이제 소구치를 중심으로 했을 때 파괴가 좀 있어도 ARP하고 레이트 플레이스먼트한 거, 얼리 플레이스먼트하면 GBR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해도 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나요?
네, 적어도 소프트슈 레벨에서는 차이가 없다. 어떻게 상관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치수적으로 파괴가 좀 된 발치와에서 연구가 좀 된 적었거든요. 그래서 적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더 적었을 거예요. 네,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얼리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파괴가 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스테빌리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었다. 또 마찬가지로 파필라 레벨도 차이가 없었지만은 파필라 레벨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게 또 하나 볼 수 있고, 저는 처음에는 얼리 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되면 바스코가 확 올라갈 줄 알았어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물론 엔수도 적고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을 할 수 있지만은 약간 높아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던 게 또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힐링이 되니까 대학병원 같은 약간 퀄리티 컨트롤 되는 곳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인들을 했지만은 슈퍼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되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 또 하나 이제 결정차를 날리는 거는 그 파괴된 데서 치료지 본수를 해도 좀 더 본 컨트롤을 좋게 만들려면은 퍼더 본 오그멘턴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생긴다. 문제입니다. 생긴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 더 준비하신 게 있다고? 네, 아까. 맞습니다. 예. 사실 같은 연구인데요. 예. 2017년, 18년, 19년 이때 그 STL 파일로 이제 연조직 레벨 분석하는 게 확 핫해진 적이 있었어요. 예. 요즘은 저거 없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떠가지고 이제 캐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기 보철과에 좀 부탁을 해서 밤에 몰래 가서 이제 모델 스캐너를 해서 STL 파일을 얻었습니다. 전에 스터디 같은 경우는 리니어하게만 분석했는데 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티크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그 다음에 3차원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사이언틱 레포트라고 네이처 자매지인데 거기에 한번 실게 됐습니다. 치과에 스캐너 없나요? 아, 이제는 다 있습니다. 아, 이제는 네. 있죠? 네. 3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캐너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보통 저거를 모델을 떠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접 맞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측정하진 않나 보죠? 왜냐면은 예전 데이터까지 합쳐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예. 중간에 변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 한 거라도 예전 프로토콜을 그대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시작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냥 인트라월 스캐너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있으셨으니까 또 이제 후속 연구를 쓰실 수가 있었네요. 네. 전공의들이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아유, 훌륭한 친구들이네. 이건 어디에 실린?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네이처 자매 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저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임팩트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스톤케이스트를 스캐닝에서 STL 파일을 얻어서요. 저희 병원 보철과에 노관태 교수님 같이 논문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분석 방법에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좀 도움을 같이 얻어서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첩을 시킨 다음에 그 뮤코자를 마진해서 1mm, 2mm, 3mm 점을 잡아서 그 각각의 지점에서 얼만큼 컨투어가 변하는지를 봤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STL 파일을 채취를 하더라도 한 지점에서 변하기 때문에 전체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보철물에 뮤코자를 마진해서 1mm 하방, 그다음에 3mm 하방을 윗변과 아랫변을 잡고, 그다음에 보철물에 미지알 라인은 그 디지털 라인은 그를 양옆의 변으로 잡아서 요거를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또는 에어리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그 관심 영역을 잡아서 그 안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렇죠. 네, 그렇게 변하는지를 네. 두 개를 봤습니다. 요 분석이 항상 요게 세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이 저런 게 좋더라고요. 아, 네네네. 다 보면 1mm와 마이너스 1mm가 위와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좀 있긴 했지만은 변화가 굉장히 미약했다고 이제 보시면은 일단 보철물이 세팅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안정적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전체 이제 버칼 컨투어 쪽만 이렇게 따로 보신 건 없나요? 아마 그 버칼 컨투어가 이제 볼륨 체인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 오른쪽 아래 있군요. 네, 네. 1 이하로 보통 1에서 1, 2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세제곱미터 그 변을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임상적으로 얘기하면은 1 세제곱미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읽게 되는 거는 사실은 저 리니어한 체인지 밀리미터를 보는 게 읽는 입장에서는 눈에 들어오기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2020년도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네요. 임상적으로 계측한 이제 수직적인 변화도 그렇고 STL 파일을 중첩해서 생긴 표면과 표면 사이의 차이도 그렇고 두근 사이에 굉장히 미약한 변화가 있었고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두 연구를 요약하게 되면 일단 보철물이 들어가고 적어도 1년 내에서는 연조직 레벨에서 변화는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프로토콜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어셉터블한 클리니컬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또 짚어주시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군 사이에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고 보철물 장착하고 이런 과정이 지나고 롱텀 팔로우업이 되면서 계속 이제 티슈는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겪게 돼요. 그래서 네. 이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계속 봐야 되는데,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 CBC를 계속 찍어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방사선 노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제 인트러벌 스캐너가 나와 있으니 계속 스캔을 해서 이런 소프트시 체인지를 보는 것이 장기적인 임플란트 석세스를 평가하는데 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어떻게 좀 생각해서 멋있는 말로 좀 써놓은 게 마지막에 보이고요. 스터디할 때는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인베이시브 하지 않은 방법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소저리가 포인트가 좀 있는데, 저희가 알지네트 인플레이션을 떴거든요. 근데 보통 알지네트 인플레이션이 다른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조금 부정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와 캐스트를 만들 때 이제 스톤을 부었으니까 그거 수축에 나오는 그런 요소들, 그 다음에 모델 스캐너를 한 다음에 스캐너의 오류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정도의 오류가 이제 중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보게 되니까 한 소수점 둘째 짜리 정도의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오버하게 볼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다,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메소드 로직하게 써놨는 거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생각 안 했는데 리뷰어가 여기에서 엄청 되게 까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의 리뷰가. 네, 리뷰가.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모르는 거였는데 엄청 보철과 전열도 보고 물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 문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 환자들이 지금 계속 체크업을 오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스터디가 끝나면 환자분도 자신들이 이제 후리하게 됐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주 관리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환자가 있고 이제 그냥 떠나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수련의 환자라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낙오가 되는구나. 낙오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군요. 네. 전부 다 교수님 환자가 아니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어쨌든 리모델링이 한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조금 더 롱텀하게 이제 후속 스터디가 나왔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특히 이제 파괴된 발치하는 그런 스터디가 중요한 요새는 이제 얼리 본로스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타 학교랑 조금 그런 걸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리 플레이스먼트하고 GBR을 한다고 해서 디펙트 레졸루션이 80% 나오면 평균 잘 나온 거니까요. 그런 거를 후속으로 제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결론 내주시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결론은 어떻게 분석을 하든가 두 임플란트 프로토콜 자체가 소프트티슈 레벨이든지 아니면 컨투어 면에서, 그리고 페론다 파라미터, 그다음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메주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왔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방송은 그래도 좀 전 개원이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그 초점을 맞췄다고 그 늘 말씀드리는데, 개원이 선생님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해주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RP하고 레이트 플레이스먼트하고 얼리 플레이스먼트하고 GBR하는 거고 어떤 쪽을 조금 그러면 레코멘데이션 해주시겠어요? 아주 그냥 뭐 이거는 뭐 극단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AR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를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ARP를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두 달만 기다리면 많이 안 물어서 임플란트 잘 심을 수 있고 GBR 조금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ARP의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만능은 아니고, 여기 나는 다 ARP를 할 거야 이런 거는 정말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파괴가 심한 경우라도요. 맞습니다. ARP를 한 다음에도 항상 further augmentation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ARP를 하더라도 임플란트 심을 때는 GBR 할 준비를 항상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상에서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은 ARP가 필요한 케이스는 임상에서 한 10% 정도, 많으면 20% 정도 굉장히 빈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단근치에서 소구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발치를 했는데 앞치아랑 그냥 내버려 두면 보내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경우, 상악동이라든지 아니면 하치조 신경관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확 녹아버렸을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꼭 해주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말씀 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제트 시간에서도 한번 ARP가 꼭 필요한 경우를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돌려보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시간 정말 제가 벼르고 별렀던 논문 직접 나와서 저자 직감으로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논면으로 우리 임효천 교수님 한 번 더 모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